출애굽기 1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구원의 날, 출애굽의 날까지 견딜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의한 세상의 유혹과 압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그 자비하심으로 여전히 저희를 돕고 계심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흥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가정이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니 온 세계에 가득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광명을 얻은 자로서 그 영생의 가치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분으로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모세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세를 지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희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세상 가운데 살지만 모세의 부모처럼, 모세처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기도문.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 많은 신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나를 위해 갈아 신을 수 있는 신들이 참 많습니다. 예쁜 신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귀한 것도 있고 편안한 신도 있습니다. 낡아 빠져 남루한 것도 신고 흙탕물을 튀기며 살아왔기에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게 하옵소서. 내가 신고 있는 그 어느 신도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난 맨살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애굽의 왕좌에서 한낱 양치기로 전락하여 낮아지고 또 낮아져 있을 때, 그럼에도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시며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경건하라고 명하신 이유를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마땅한 준비를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보다 눈 앞에 있는 아픔과 염려를 더 크게 여기며 신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을 더 크게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보다 나의 초라하고 약한 모습을 더 크게 여기며 낙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하루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할 때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신 것처럼 저희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 깊이 새기되 무엇보다도 성결과 경건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5장 기도문. 하나님, 우리들의 손에는 과연 어떤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 계급장을 떼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은 때로는 반드시 위기와 반대를 만나게 됨을 인식하여 혹 길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오히려 담대히 인내로서 기뻐하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애굽 왕 바로는 더욱 거세게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몰아붙였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힘쓸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침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나쁜 상황이란 있을 수 없고 다만 더 나은 축복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뿐임을 기억하고 더욱 큰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6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다가 좌절의 순간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여 언급하시며 주신 약속의 신실함을 강조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에는 우열이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교훈을 따라 저희도 용기를 잃지 않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내게 주신 사명이 가장 귀한 사명임을 믿고 더욱 힘써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라고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며 책임지겠다고 강조하심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악인들의 마음을 강퍅한 그대로 두시는 것은 그들의 악행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하시려는 배려가 깃들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80세 노인인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순종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하며 나의 능력, 나의 형편에 시선을 맞추며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혼자라고 느끼며 못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도울 자를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원인과 이유가 사람이 가진 말의 현란함이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 뒤에 이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 관념과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의 말이었지만 그 말을 도구 삼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80세, 83세의 두 노인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알리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자람과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길 원하심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비옵기는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하나님의 다리가 되는 멋진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가짜 신들인 애굽의 우상들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 나가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악과 허상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내게서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애를 씁니다.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 조금 더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도 없고 기쁘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내게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찾아오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어떤 대가도 치르시며 그 어떤 열심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 오늘도 참된 자유를 경험케 하시고 그 안에서만 참된 행복과 현실을 넉넉히 살아내는 실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항상 기억하여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9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많은 우상을 섬기고 완악했던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조금씩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희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모아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날과 남은 생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역경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현장으로 가꾸어 나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참신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죄성을 갖고 죄 지을 준비를 하고 사는 나약한 인생,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도우시어 하나님께서 우주와 사람을 지으신 세상의 참신이심을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주님께 들으며 온전하고 후회 없는 인생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과 우리 간증을 통해 자손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도 모세처럼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되 자녀들에게 썩어질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메뚜기 떼가 많아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면 이것은 내 눈이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자신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흑암이 짙어 내 마음을 암흑천지로 만들고 있다면 이것은 내 눈이 봐야 할 이웃을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욕망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은총 속에 새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빛으로 가득한 주님의 얼굴 속에서 새 빛을 얻는 하루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애굽 왕 바로는 그 마음이 강퍅해서 9번이나 되는 경고를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도 이와 같음을 알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 금, 폐물을 주신 것을 통해 우리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애굽인에게 알려준 9번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서도 들려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완악함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어 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어진 오늘 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기도문. 사랑의 주님, 세상은 화려한 도시를 보여주며 풍요로운 물질로 유혹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길보다는 편안하고 쉬운 길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길이라면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을 수 없으며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킬 때 그들이 사용하던 애굽의 달력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달력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도 불의한 세상의 처세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거듭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린 양을 잡을 때 각각의 형편에 따라 잡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들과 넉넉한 자들이 함께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을 교훈 삼아 저희도 성도 간에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 규례를 주신 것은 세상에 찌들었던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규례를 통해 스스로 겸비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도 옛 습관, 옛 사람을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건의 훈련을 통해 새 사람을 입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 사람들은 마음 문만 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 마음을 강퍅하게 함으로 결국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고 난 후에야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 죄를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저희의 모든 가족과 친지,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강권하여 주옵소서. 늘 섬세하게 우리 인생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고난과 역경이 주님이 허락하신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옛 굴레인 애굽에서의 삶을 벗어 던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여정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패스오버 시켜주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 보혈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자녀답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공동체와 이 사회에 주님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이 가득할 것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고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누룩과 같은 죄를 우리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깨닫습니다. 부정한 짐승인 나귀와도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도 다시 깨닫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다시 상기합니다. 주님, 이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부활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새 생명으로 소망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과 행보가 의미 있고 소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루를 살 때 더욱 힘있고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복된 삶으로 쓰임을 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장 기도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그때도 길이 참으시고 그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악인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한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옛 생활을 그리워하며 또 그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격려해 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며 또 그 주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극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 앞에 서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과 원망이 지금 나의 삶에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미숙한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에 흠을 남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아버지와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기쁨과 노래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16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된 생각을 버리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오늘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음을 알아 하나님을 신뢰하되 기쁠 때나 고난의 때나 변함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생각이 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만나를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일에 질병을 앓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거할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을 바르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사 말씀 없는 텅 빈 벌판을 헤매던 헛된 수고로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과 불신앙을 모세가 지도자로서 온전히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삶은 기도와 실천이 조화를 이룰 때에만 악한 세력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을 아는 것, 곧 기도가 더욱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함으로 여호와 닛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홍해를 건너 세상에 대하여 죽고 육체로 살던 절망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사는 전혀 다른 인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내가 감각하든지 아니든지 이미 나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마지막 결국을 향해 광야의 길을, 성화의 길을 걷고 있음을 믿습니다. 단지 내가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인내와 믿음으로 걸어가 참된 성도의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다다르는 복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은 나의 인생에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마지막도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달프고 막막한 하루지만 이 광야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나의 분깃을 삼는 복락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닛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을 고백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상기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듯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했듯이 저희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간증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드로의 충고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삶에 신앙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신실한 이정표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이야기를 통로 삼아 참 진리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이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는 것은 위로와 기쁨이 있는 반면 원망과 시비가 늘 상존해 왔음을 알기에 오늘도 시비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리의 도구가 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로 인해 바른 삶의 좌표가 제시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나누며 동역해가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기도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의롭지 못할 때 찾아오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부르시고 이 시대의 제사장 성도로 삼아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명령하셨음을 기억하여 부끄럽지 않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저들은 신뢰할 만하구나 하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 세월은 변하여 아담도 죽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들도 그리고 모세와 다윗 같은 언약 당사자들도 다 죽어 이 땅에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영적인 후손인 우리를 택하시어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전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자격조차 없지만 몸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언약 당사자로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능력 많으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몸부림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님처럼 여기며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가슴 깊이 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전하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계명들은 결국 마음의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 주신 계명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답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믿고 계명을 주시며 사랑의 당부도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흑암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임마누엘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라 하시어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1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는 기본적인 인권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죄에 연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 자비가 바탕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된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각과 마음과 언어를 잘 관리하며 자유롭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2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인간이 물질과 성과 우상 숭배의 유혹에 약함을 아시고 이에 대한 상세한 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고아나 과부와 같은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법은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공동체의 화합과 평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도 같은 이 길에서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가정과 이웃과 일터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부패한 성품을 벗고 거룩함을 덧입는 연습이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자녀이자 백성임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현장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송사에 대한 가르침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하지 말고 공의롭게 재판하라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안식년과 안식일, 절기의 규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법을 따르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같은 넉넉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쌀 사람만큼이나 냉기가 도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훈훈한 입김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의 김만 여미지 않게 하시고 이웃의 옷과 마음의 매무새를 만져줄 수 있는 멋진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같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뭇머뭇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며 신앙 고백한 것처럼 저희의 삶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지 않을 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재림의 그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우리 삶이 되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예배 속에서 통합될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 언약 백성의 영원한 삶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합당한 예와 마음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청함받은 자로 마무리를 하지 않고 택함받은 자로 매듭을 짓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소를 지어라 명령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의무를 부과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 자신의 형편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도 각각의 형편에 따라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소를 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 마음대로 짓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모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소가 된 우리 삶도 하나님 뜻대로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에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 것을 주님 목적과 방법대로 사용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선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6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휘장과 덮개의 구조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의 광풍을 만날지라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견고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를 예표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성막 본체를 덮고 있는 두 휘장과 두 덮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듯이 저희의 믿음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복음의 일꾼, 생명의 일꾼으로서 멋진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로 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7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규례를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례는 저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한 저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하신 세심한 보살피심을 보면서 신앙을 항상 점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소통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지도 모르고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비천한 우리와 소통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감히 주님 자녀의 신분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시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과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이 닥칠지라도 좌절하기보다는 나를 믿고 계신 주님을 믿고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소통하며 사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주님과 소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8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직분자는 자기가 잘나서나 직분을 맡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직분을 맡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에봇을 입게 하시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던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감히
주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애봇을 입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살아오던 모습, 편리함만 추구했던 모습, 유행만 따랐던 지난날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옷을 갈아입고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9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물로 씻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속죄제와 번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도 거룩한 성도로서 성령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기쁨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저희를 속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피로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기적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은밀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0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분향단과 뿔을 한 덩어리로 만들게 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됨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분향단을 지성소 안이 아니라 지성소 휘장 앞에 두신 것은 언제든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가르쳐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점철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선 거룩을 획득해야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거룩이나 생명을 생산할 능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아무런 영적 갈망도 없고 나의 절망적인 형편도 가늠할 수 없는 처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갈라 노예였던 인생들을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며 결국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기 위해 성소와 제사 제도를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며 정결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을 주셨고 그 용서를 통한 구원으로 샬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진심과 정성과 열심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들이고 죽음으로 베푸신 화평을 받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깨달아 나의 공로와 노력과 자기 의를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1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들이 함께 성막의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물질과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부르셨음을 믿고 주신 재능을 따라 힘써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과 인생의 여정에는 고단함과 아픔과 두려움, 버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몸부림을 쳐보지만 앞이 캄캄할 때가 태반입니다. 그런 비천한 우리의 분투하는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신 주님,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만나자며 친히 성막을 준비하시고 불러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 곁에 살아 움직이시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질그릇이 내 인생만을 움켜쥐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배 되시는 주님 붙들고 살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가장 큰 선물을 준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안타깝고도 차마 입으로 표현하기도 힘든 악한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점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조금이라도 그러한 점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와 약속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우리 생명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행위와 열심보다 먼저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분주하여 이리저리 휘몰려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영적이고 선한 것을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어 죄악과 상처로 무너져 내리는 생명이 내는 깊은 탄식을 하나님 마음으로 듣고 보는 중보 기도자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과의 사이를 갈랐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범죄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이스라엘과 같은 죄악이 없는지 스스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일평생 누리며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34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입술로 표현할 수 없이 크시지만, 그럼에도 범죄하면 용서는 받게 되지만 죄의 흔적은 남는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소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귀한 언약을 맺는 자리인데도 한쪽에서는 딴 생각, 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두 개의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두 개의 돌판을 새겨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은 여전히 단단하고 잘 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들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가 죄와 은혜의 회색지대에서 머뭇거리지 말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에 의해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주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채가 되어 어두운 이 세상을 훤히 비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5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금 송아지를 통해 자신들의 나약함과 믿음 없음을 절실히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슴 깊이 품은 자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에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헌신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안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안식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식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늘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머물게 하시고 함께 생활하게 하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의 일을 감당해가는 참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자의 길을 걷는 것을 통해 참 평안과 안식이 우리 몸과 영혼에 늘 깃드는 또 다른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6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가 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했을 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무작정 생각 없이 따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되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섬김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억지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듣게 하시고 즐거이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대로 이루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7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성막과 성물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양과 제작법을 일일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인간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막을 완성했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막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기도가 무분별한 욕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나와 다른 지체들을 용납하며 수용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며 이 세상을 능력하게 이기는 아버지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8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속전으로 성막을 지었듯이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듭난 새 생명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온전히 사용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성막을 짓는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지평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을 받으시고 금과 은과 노새의 한 세겔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9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의 삶이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자기 의에 대하여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공로주의에 깊이 물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잎을 떨구는 나무를 보며 우리가 떨구어야 할 잎은 무엇일까 돌아봅니다. 우리가 입은 옷이 세상의 멋에만 어울려 정작 주님의 멋과는 동떨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옛 옷을 벌써 벗어야 했는데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부끄러운 마음에 새 옷을 입혀주옵소서. 무엇으로도 해지지 않는 그 옷을 입고 주님의 거룩한 빛을 우리 인격과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뜻대로 살 때는 애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누리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광야 40년 나그네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가므로 인생길 마치는 그날 예수님 두 손 맞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 유한한 시간을 영혼의 선으로 잇대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삶의 방향과 좌표를 다시금 바르게 설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자여 인도자 되시는 주님께 오늘 우리 삶과 남은 생을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으로 옷 입은 자들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